여러분은 여행하면 어떤 단어들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휴식, 힐링, 행복, 즐거움. 보통 이런 단어들을 먼저 떠올리시기 마련인데요. 그럼 이런 단어들은 어떠세요? 공포, 위험, 현기증, 아찔함. 영 여행과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죠. 하지만 이런 무시무시한 단어들을 먼저 떠올리는 조금은 괴상한 여행자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여기는 일본의 가게 기요동굴. 누가 봐도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저 소녀는 지금 여행 중이라고 합니다. 저 소녀는 도대체 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저런 동굴을 여행지로 선택한 것일까요? 따라오죠. 과연 이 소녀는 어둠 속의 동굴 여행을 무사히 마쳤을까요? 그런데 더 믿기 힘든 사실은 이런 무시무시한 동굴 여행이 비단 이곳뿐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기에도 아찔한 중국 장가계의 높은 산, 이곳에도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여행지가 있습니다. 아찔한 높이에 위태롭게 설치된 유리다리, 바닥이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어 까마득한 산 아래가 훤히 보입니다. 그랜드 캐년의 협곡들의 높이는 더욱 압도적입니다. 평범한 휴양지들을 뒤로하고 이들은 왜 높은 곳을 향해 여행하는 걸까요? 아찔한 높이. 저는 보기만 해도 다리가 후들거리는데요. 마치 이들은 그 두려움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어떡해. 나 이거 안 타면 안 돼요? 여기 여인들. 저렇게 괴로운 표정을 짓고 힘들어하면서도 정작 저곳을 떠나진 않습니다. 결국 이들은 눈물까지 터뜨립니다. 높은 곳에서 자기 자신을 내던지는 사람들. 왜 이들은 소중한 자신의 몸을 스스로 추락시키는 것일까요? 칠흑 같은 어둠 속의 동굴. 아찔한 높이의 낭떠러지나 건물. 뭐 이 정도면 여행이 아니라 담력훈련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담력훈련. 담력훈련이라면 이번에 소개될 여행지가 더욱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험한 길을 달리고 달려 이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음산한 기운마저 느껴지는데요. 맹수입니다.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저런 맹수를 찾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맹수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위험한 밤에도 그들은 바로 옆까지 접근합니다. 이 맹수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그 사람들을 공격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런 맹수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나더군요. 뭐 저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뭐 판단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요. 뻔한 휴양지가 아니라 이렇게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또 아슬아슬한 높이를, 그리고 야생의 맹수를 찾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행의 정답이란 없습니다. 나만의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보고 느끼는 것. 결국 여행이란 어떤 방식으로든 가슴 설레게 하는 일이니까요. 여러분의 여행법은 어떠세요? 당신의 가슴을 다시 뛰게 할 아찔한 여행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 이거 여행지인데 진짜 누가 고른 거야? 아, 한번 가볼까? 근데 진짜 살쪄가지고 미안하다. 야, 바지가. 야, 뭐 하는 거야? 푼샷인데.